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송준호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자신의 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독자분께서 운전을 하시다가요, 유턴을 했는데요. 유턴 오다가 마주오는 오토바이와 이렇게 충돌을 했습니다. 자, 요런 사고인데요. 전방 신호등을 보니까요, 좌회전 보행자 신호 시에 유턴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불인데요. 안타깝지만 신호 위반입니다. 구독자분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신이 신호 위반이라는 점을요. 신호 위반 중대 사고는 무조건 100%인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오토바이가 우회전 오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방에서 녹색 신호에 맞게 오다가 사고가 났다면 100%가 맞습니다. 정면 대 정면으로요.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요, 90대 10으로 봅니다. 전방 횡단보도에서부터 충돌 지점까지가 약 20m 정도가 되는데요. 맑은 날씨였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유턴하는 차량을 발견을 했기 때문이죠. 발견했을 거라 봅니다. 속도도 빠르지 않은 점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충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실 10%를 주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것처럼요, 밤이고 유턴 지점과 우회전 지점이 바로 옆으로 붙어 있는 경우에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의 경우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실 10%만 측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오토바이 운전자 소속 보험회사는 자신은 과실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제가 판사라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실 10%를 부여할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든 그 어떤 사고든 지금과 같이 영상을 보내주시면 분석을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